나오는 게 우리 회원님들 이렇게 나오게 해주셔서 죄송스럽고요. 오늘 이렇게 만나는 자리를 사무실 개소식을 빌미로 이렇게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가장 우리가 삼북도역 중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에 지금 날씨가 와 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우리가 아마 우리를 반기는 자고 비가 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앞으로 나중에 또 우리 대원님 모두 참석했을 거 너무 고맙고요. 우리 박지대 지대장님 모두가 오늘 개소식에 화보도 보내주시고 많은 협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 오염수건대 사무실을 꾸며주신 윤두수 사장님과 재난안전과 이영수 과장님, 그 다음에 안양대 팀장님, 송소울 팀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원이자 강남구의였던 안지원님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안지원 의원님과 조금 왔다 가신 박준경 의원님, 그 다음에 아직 참석하지 않은 김진경 의원님도 저희 대원이십니다. 전 의원선거대를 지내신 소병영 고문님과 이현혜 고문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한국사회공동협회 이수 사무총장님, 이태호 부장님, 박성훈 팀장님께 또 같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강남구청 조성경 부청장님과 강남의원소방대에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강남무용소방대에 강남구청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면담이 추천되었고, 이 자리에서 우리 면담을 해주게끔 해주신 아까 조례 통과하게 해준 복진경 교수님이 5분 만에 통해서 우리 조례안을 통과하게끔 만들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 놓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우리 강남무용소방대는 나이 미흡과 사교육 터전이자 보금자리인 강남구 지역의 소방안전과 주민이 안전구호, 복구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난예방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강남구민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과 강남을 만들어가는 데 밑도름이 되었습니다. 강남무용소방대는 한 명 한 명이 귀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갖추고 있기에 더욱 발전할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 무신양면으로 공사를 하고 화재 예방 및 보호 국제에 대해 배우고 익히면서 나태함없이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더욱 나은 지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한 열정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선배와 동기들이 지금껏 이루어온 공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활동해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선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정작수가 나오고 사실은 급하게 사무실을 거절 통해서야 되는데 제가 부족한 분들입니다. 좀 더 중심을 다해서 그 좋은 장소를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떠나면 그만인데 그래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우리 소개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시는 조명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원이 지금 20분만 남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가 아닌데 기억이나 소개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핵심 문제라고 한다면 신분적인 교양식 제가 생각하는 신분적인 교양식은 자발적 주체적 공동의 정책 결정 과정이나 또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용소방병원 분들께서 전부가 신분적인 교양식이 나오는 그런 식으로 기업에는 중요한 것이 뭐니? 근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미진하지만 예상도 있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강남구에서
그런 게 활동을 지원하겠어요. 저는 그러면 뭘 누린다고 시키면 됐어요. 그 부분에 또 하나의 축도예요. 또 많이 냈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뭐 기억이 나쩌겠고 영업선대도가 있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아직도 그러고 헤드폰도 그 장소도 그래도 이제 남아 많이 냈다는 게 아마 발전의 깃들 아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방에는 사실은 하나의 왼쪽 오른쪽 날개가 제 생각에는 의용사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의용사 관계가 없으면 앞으로 날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우리 계장님과 부장님, 그리고 지휘 계장님, 그리고 우리 경험자님, 늘 저희도 없으니까 이 의용사 관계가 중요한 축제에 끌어갈 수 있도록 늘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말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강남 소방서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출동이 많으면서 또 시민들의 자부심이 가장 많은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소방서입니다. 심지어 새롭게 이제 발령받아서 오는 신임 소방대원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대원입니다. 신청해서 보고 제가 농담으로 너무 신청자가 많아서 그러면 우리가 그 면접을 좀 보자 아니면 강남에 오는 조건을 좀 학교에다 제시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아무쪼록 올 한 해 코로나도 좀 다시 좀 그렇지만 그 소극적으로 건강 챙기시고 또 다음에 그룹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